2022년 올해 기준이고 안녕하세요. 농밥밭TV 배미호가피 농장입니다. 오늘이 2월 15일, 2월 중순 이렇게 됐습니다. 전원주택이 됐건 어쨌든 농장이 됐건 집에 이제 잔디밭이 있거나 아니면은 산소 요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딱 요 시기 3월 전에 2월 중순 요쯤에 꼭 그 잔디밭 동절기 제초제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제가 이제 영상을 주로 많이 찍었던 무대가 되는 게 바로 저 뒤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누렇긴 하지만 요 잔디밭이었거든요. 사실 잔디밭 관리하는 게 이 동절기 제초제를 치지 않고는 이 잡초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뭐 봄부터 시작해서 군데군데 이제 잡초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요걸 다 일일이 뽑아내기도 힘들죠. 근데 딱 요 시기 그 2월달 요때 이제 동절기용 잔디밭 제초제를 살포를 해주시면은 올 한해는 이 잡초가 발생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억제를 시켜줘요. 물론 잡초가 아예 안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잡초가 약간 올라오긴 하지만 극히 적은 양이 올라오죠. 그래서 꼭 요 시기에는 이 동절기용 제초제를 쳐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보통 많이 아시는 게 자 이렇게 이제 동장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카소론 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요즘에 이제 많이들 쓰십니다. 사실 카소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판된 지는 한 5년쯤 됐을까요? 그렇게 이제 얼마 안 된 약재고 그 전에는 이제 동장군을 많이 썼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동장군 같은 경우에는 3kg짜리 요 한 봉이 19,000원. 요건 저희 이제 농협, 농자재 쪽 기준이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해 주세요. 각 지역마다 약간 가격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요거 3kg짜리 한 봉이 19,000원이고 카소론 같은 경우에는 2kg짜리 한 봉이 23,000원입니다. 아 근데 사실 제가 작년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장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때 기억으로 한 17,000원인가 18,000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카소론 같은 경우에는 2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량을 보게 된다면 동장군 같은 경우에는 300평당 9kg를 쓰게 돼 있고 카소로는 300평당 4kg를 쓰게 돼 있어요. 요게 표면적으로는 요거 한 포당 가격이 이거에 대해서 비싸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면적을 칠 때는 요게 저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했었었고요. 모든 약재가 그렇듯이 성분이 약간씩은 틀리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교차 사용이라는 겁니다. 뭐 해충이 됐든 병이 됐든 잡초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약재만을 지속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사실 성분이 약간 다른 거를 바꿔서 사용해 주는 것이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카소론을 한 2년, 3년 이렇게 썼었기 때문에 올해는 동장군을 쓸까 하고 이제 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카소론이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동장군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쓰려고 했기도 했지만 이게 그냥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별 차이가 없어졌겠거니 하고 동장군을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한 박스를 샀죠. 근데 이게 계산해보니까 이게 또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산을 그래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2022년 올해 기준이고 저희 이제 농협 농자재 요쪽 가격을 갖고 말씀드리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카소론 2kg짜리 한 봉이 23,000원이었고 동장군은 3kg짜리 한 봉이 19,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잔디밭 동계 제초제로 쓰는 양은 카소론은 이제 300평당 4kg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46,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장군은 300평당 9kg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7,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이 가격이 오른 게 카소론이 가격이 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카소론이 오히려 11,000원이 더 저렴한 걸로 나왔어요. 이런 제가 100평으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카소론 같은 경우에는 자 1.3kg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봉만 사도 남게 되는 거죠. 근데 1.3kg에 대한 금액을 환산해 보면은 15,300원 정도 나오고 동장군은 3kg짜리 한 봉이 다 필요하죠. 100평을 치려면. 근데 그러면 이제 19,000원이고요. 그래서 이 차액을 봤더니 3,600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봉이든 두 봉이든 요 정도로 이제 구매해서 쓰실 때는
사실 뭐 가격적인 부담 그렇게 크게 갖지 않으시고 뭐 선호하는 약재를 사서 쓰시면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하는 잔디 면적이 좀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통장고를 8포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통째로 샀습니다. 그랬더니 예,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차이가 예, 많이 나죠. 카소론을 샀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됐어요. 사실 이 정도의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을까? 사실 이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동장군을 썼을 때 뭐 잡초 발생 억제가 더 잘 된다, 아니면 카소론을 썼을 때 발생 억제가 잘 된다, 이거는 사실 정확한 그 실험 설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내지 않는 이상, 뭐 일반적으로 제가 뭐 잔디밭에 뭐 구획을 나눠서 한쪽에는 동장군을 치고 한쪽에는 카소론을 쳤다, 근데 이거는 사실 비교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여기 50평 정도 되는 요 잔디밭이라 하더라도 가생이 그리고 중앙 군대에 따라서 그 토양이 갖는 수분 함량도 틀리고, 그리고 또 이제 날라들어온 잡초 종자가 어디에 많이 있을지 이것도 확인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더 좋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제 동장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많이 쓰였고 현재도 이제 많이 쓰이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사용이 되었던 것으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카소론 가격만 봤을 때는, 그리고 사용하는 양량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살포할 때 당연히 수고는 좀 덜 할 거고요. 하지만 약재를 교차 사용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뭐 주로 이제 카소론을 쓰신다 하더라도 한 해 정도는 동장군 이렇게 한번 바꿔서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입재로 된 농약을 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동장군이 됐던 카소론이 됐던 입재로 되어 있습니다. 입재는 입자가 이제 손에 만져지는 알갱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뭐 날리거나 막 비산되는 이런 입자들이 없겠거니 그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얘네들도 그 양먼지가 되게 많이 납니다. 실제로 요 입재들을 살포할 때 뭐 손으로 직접 살포를 하든, 아니면은 지금 뭐 여기 이제 살포기가 있긴 하지만 이런 살포기를 사용하던, 생각보다 이 그 양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래서 이제 제 호흡기로 이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마스크, 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예, 생각보다 이제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리고 자, 이렇게 저는 실리콘 장갑을 준비해서 이제 쓰긴 하지만, 뭐 실리콘 장갑이 없다면은 비닐 장갑 같은 거 이런 거 꼭 착용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요 두 가지는 마스크와 장갑 요건 꼭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재작년 영상에서 요 녀석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구매를 해서 써보니까 요런 이제 입재로 된 농약, 그리고 뭐 이를테면 토양 살충제도 이제 입재로 돼 있죠. 요런 거 사용할 때 특히 그 붕사비료 있죠. 붕소, 붕사비료, 붕사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에도 아주 미량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료만 가지고 넓은 면적을 치기가 쉽지가 않죠, 손으로는.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얘네들을 모래에다가 붕사비료를 섞는다거나 아니면은 토양 이런 거에다가 붕사비료를 섞어서 이렇게 뿌리시곤 합니다, 보통. 근데 사실 얘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약재를 넣고 요걸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짊어지게 됩니다. 여기 끈이 있어 가지고요, 요 끈으로.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싹 돌리면서 위에 보면 약을 조절하는 레버가 있어요. 요거를 싹 하면서 돌리면서 이제 앞으로 쫙 가주게 되면은 이 입재든 뭐 어떤 미세한 약재든 이게 싹 분사가 아주 잘 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직접 이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제가 참 잘 사용했고, 또 입재가 됐던 분사가 됐던 꼭 이걸 씁니다. 텃밭이 됐든 아니면 뭐 50평에서 100평 요 정도의 이제 규모를 농사를 짓는 분이신다면, 아니면 이제 잔디밭, 예, 잔디밭 요런 거 제초제 하기 딱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 입재 같은 경우에 제초제든 아니면은 살충제든 요런 거 칠 때, 자, 여기에 이제 약을 집어 넣게 되죠. 집어 넣을 때는 꼭 이제 요 조절 벨 레버 다 닫아 놓으시고 이제 약재를 딱 넣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 약재를 살포하기 딱 좋은 게 그 입재죠. 절반 정도, 절반에서 한 4분의 3 정도 요렇게 개방했을 때 지금 저 구멍 보이시죠? 저 정도가 딱 그 입재를 살포하기 딱 좋은 요 정도 이제 개방이 되더라고요. 너무 적게 하면은 자,
이게 정말 미세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이걸 약재를 살포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량을 살포할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입재는 한 절반 정도 개방을 하고 하면은 딱 알맞게 나가는 것도 보이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요거 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요 녀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잔디밭 여기에 한번 치는 거 영상 보여드리면서 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안 돼요.